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자람입니다. 올해 오는 11월 15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인 서울 무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자람 판소리 갈라 시리즈 작창 2011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에 초연된 사천가의 주요 부분 그리고 2011년에 초연된 억척가의 주요 부분들을 모아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도는 처음이에요. 초기작인 사천가와 그 다음 작품인 억척가 이 두 작품의 정수를 잘 모아서 11월 15일에 관객분들과 잘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유효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2023년에도 충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가 눈으로 봐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히 지내시다가 11월 15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뵙겠습니다.